코로나19는 재확산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방역의 선봉장격인 역학조사관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 채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7개월 넘게 공석입니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탓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울산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간호사 하유리 씨. 2년 전 시도마다 의사와 간호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의무로 두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울산에만 7명이 배치됐습니다. 전체를 다 하진 않고 고위험군 위주로 감염 취약시설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은 예전처럼 접촉자를 분류한다든지. 간호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은 법대로 채워졌지만 의사 출신 조사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채용 공고만 7번째. 5급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내걸어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접종 이상 반응 조사와 연구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마 처우 문제, 이제 임금 이게 이제 민간하고 이제 갭이 너무 크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업무 강도, 경무에 대한 깊이 이 두 가지 정도가 아마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나마 인구가 적은 기초시는 공보 2로 대신할 수 있지만 광역시는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의사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울산대병원의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 이르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2천 명대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는 8월 17일을 정점으로 하루 최대 6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역학조사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 공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